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양지식 채널 지식트리입니다. 채널명이 기존 5분 상식 세계사에서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지식트리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식트리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정보는 배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구독자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채널 내 재생 목록을 정리하여 세계백과, 세계사, 세계의 박물관, 정사 삼국지 시리즈 등을 연재하며 한 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접근해보고 있습니다. 지식트리 채널의 세계백과 코너는 가나부터 헝가리까지 가나다 순으로 국가들을 정리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며, 세계를 지도하는 글로벌 리더부터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소국에 이르기까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눈에 들어오는 자료와 자막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패권을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은 어떠한 역사와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 아프리카의 가나가 과거 대영제국으로부터 식민지를 당하기 이전 아프리카를 호령했던 아샨티 제국은 어떤 나라였는지, 서기 301년부터 존재하며 인구가 3만여 명에 불과한 산마리노는 어떻게 오랫동안 잘 존재해왔는지, 세계백과 코너에서는 국가의 위치, 인구, GDP는 물론 국토 면적, 인종 구성과 종교 등 한 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들을 사진 자료와 함께 자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식트리 채널의 재생 목록 세계사 코너는 4대 문명으로 잘 알려진 이집트,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황하 문명에 대한 내용부터 무신론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대인의 역사,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한 내용 등 유명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인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 왕조의 1대 파라오는 누구였는지, 당시 찬란했던 피라미드와 파라오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이집트 왕국도 힉소스인들의 침입을 받아 식민 지배를 당했던 이야기, 신왕국 시절 최고의 영토를 넓혔던 투트모세 3세와 소년왕 투탕카멘, 이집트 최고의 군주 람세스 2세 등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 시리즈에서는 현대시대까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무신론자 관점에서 모세와 다윗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으며, 이어지는 중동 역사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패권국이었던 잔혹한 나라 아시리아 제국, 메디아 왕국과 종속국이었던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페르시아가 팽창하면서 드넓은 땅을 차지하며 아케메네스 제국을 형성하고서는 그리스 폴리스들을 노리는 이야기, 페르시아에 맞서 그리스 연맹들의 고군분투, 뒤이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갈등을 빚어 벌어진 그리스 세계를 몰락시킨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세계사 코너에서는 책으로 읽기에는 방대하고 난해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들과 함께 재미있게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지식트리 채널의 재생 목록 박물관 코너는 세계 각국에 있는 박물관들을 둘러볼 수 있는 영상들로,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아메리카에 있는 박물관까지 각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혹은 재미있는 수집품들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의 고미술들과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규모의 박물관이 되었는지,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마련된 독립전시실 사유의 방에 있는 두 방가사유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울러 박물관의 주요 작품 영상에서는 신라시대의 황금대총 북분금관, 고려시대의 고려청자 이외에 여러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박물관 중 압도적인 수십만 점의 유물수로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대만 타이페이의 국립고궁박물원 영상에서는 국공내전 당시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이 폐주하면서 어떤 역사를 거쳐 박물관이 세워졌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거장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노출 콘크리트 건축으로 많은 건축가와 예술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일본 나오시마는 꼭 가봐야 할 세계의 7대 명소로 선정되었는데, 이곳에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대표적인 건축물과 함께 1980년대
폐허로 버려진 섬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환경을 되살리는 재생 작업과 더불어 섬 전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세계박물관 아시아편을 통해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박물관에서는 침략과 강탈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전 세계의 유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국 박물관을 비롯하여 초콜릿으로 유명한 벨기에 초콜릿 박물관들, 영화 사랑이 남다른 네덜란드의 아이필름 박물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어릴 적 삼국지는 한 번쯤 꼭 읽어보았을 작품인데요. 보통 한중일에서 소설이나 게임으로 인기가 많은 삼국지는 실제 삼국시대에서 약 1000년 후에 지어진 14세기 작가 나관중이 저술한 삼국지연의입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삼국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역사 기록물이었던 진수의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연의를 비교하는 재미에 빠져들었는데 지식트리에서는 단편적인 역사와 소설을 비교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며 스토리라인을 따라 삼국지 시리즈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삼국지 시대를 알리는 십상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 권력을 손에 쥐고 후한을 흔들었는지, 훗날 위초고를 이끌었던 조조와 유비, 손씨 가문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을 알아볼 수 있으며, 황건적의 수장인 장각은 그저 사이비 교주였는지 혹은 민중 봉기를 이끄는 수장이었는지, 유비관우 장비는 과연 진짜 의형제였는지 등에 대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 연의를 비교해가며 역사적 흐름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외에도 지식트리 채널에서는 인구 순위대로 국가를 정리해보는 인구 랭킹,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는 자동차 시리즈, 전 세계의 피라미드들에 대해 정리해보는 피라미드 시리즈 등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5분 상식 세계사 채널에서 지식트리로 이름을 바꾸면서 채널을 소개해보는 시간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들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식트리가 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